소프트웨어 학과의 우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OS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앞서 개발에 사용되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게 되며 변수 상수, 데이터 타입, 클래스와 구조체, 함수, 반복문, 조건문을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엑스코드 설치와 애플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2014년 애플에서 처음 공개된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iOS, macOS, iPadOS 등 다양한 애플 기기에서 사용되며 파이썬과 유사한 간결한 문법을 제공합니다. 스위프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읽기 쉬운 코드, 기존의 오브젝티브 C 코드와 호환 가능, 메모리 관리를 자동화하고 타입 안전성을 강화하여 오류를 줄입니다. 빠른 컴파일과 실행 속도, 강력한 개발자 도구 지원, 오픈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프트의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 값이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 키워드를 사용하여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한 값을 저장하고 코드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예기치 않은 값 변경으로 인한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수는 실행 중에 값이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let 키워드를 사용하여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변한 값을 저장하고 실행 중 변동이 필요 없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프로그램의 안전성 강화 및 코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실습을 통해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을 상수로 선언하고, 1을 상수로 선언하고, 다음에 유의를 변수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에 맞는 값에 따라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은 변수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스테이로 변경되면 값이 투스테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크는 상수로 표현됐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고자 하면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수와 상수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입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정수를 저장하는 int, 그리고 소수점을 저장하는 float와 double, 논리값을 저장하는 불형,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string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컬렉션 타입에는 array, set, dictionary 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는 콜론을 사용하여 명시해 줍니다. 이렇게 콜론을 사용하여 스트링 형임을 알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스위프트에서는 지정하지 않아도 초기화하는 값에 따라 변수나 상수의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와 기능을 캡슐화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 클래스와 구조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스와 구조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둘을 통해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으며 코드의 재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클래스는 참조 타입입니다. 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다른 변수나 상수에 할당되거나 함수에 전달될 때 실제 데이터가 아닌 그 데이터의 참조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래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래스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클래스는 참조 타입입니다.
셋째, 클래스는 소멸자가 있습니다. 이는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특별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조체는 값 타입입니다. 이는 구조체의 인스턴스가 다른 변수나 상수에 할당되거나 함수에 전달될 때 데이터의 복사본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체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구조체는 값 타입입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구조체는 클래스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는 구조체가 간단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데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개념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블럭입니다. 흔한 방법은 다음과 같고 실습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함수명을 작성해주고 4개 변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이 함수를 호출해 주면은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에 4개 변수를 추가하고자 하려면 괄호 안에 4개 변수를 작성해 주고 그다음에 콜론을 이용하여 타입을 작성하여 줍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4개 변수를 입력해 주면 Hello, Alice라고 Alice라는 4개 변수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4개 변수는 기본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트림형으로 헬로라고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개 변수를 넣어서 함수를 부르면 하이라고 4개 변수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4개 변수가 만약에 없다면, 기본 값인 hello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값이 있는 함수를 적고자 한다면, 함수명을 적어주고, 4개 변수 타입, 그다음 4개 변수 타입, 그리고 반환 타입을 작성해주고, return을 이용하여 반환 값을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주면, 대문자. 4개 변수에 따라 반환 값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for인 루프와 while 루프가 있습니다. for인 루프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컬렉션의 각 요소들을 아이템에 할당하며 루프가 반복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숫자, 배열, 딕셔너리 등 다양한 컬렉션의 요소들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 while 루프는 while의 조건이 참이면 반복문을 시행합니다. repeat while은 코드를 한번 시행하고 그 다음 while 조건의 참거짓을 확인하여 반복 루프를 수행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복문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습을 따로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반복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조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건문에는 if else와 스위치가 있습니다. if else는 특정 조건을 평가하여 코드의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if 조건을 작성하여 조건이 참일 경우 해당 코드를 시행합니다. 또한 else if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조건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조건문은 주어진 값이 각 케이스의 패턴과 맞는지 확인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수행합니다. 스위치 조건문을 통해 보다 간결하고 독성 높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는 고유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디폴트를 사용하여 모든 패턴과 맞지 않는 경우 실행될 코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도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실습은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엑스코드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iOS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